제가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이렇게 간 경로가 테라부비 공항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를 예루살렘이 밑에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를 올라갔다 그러고 아무리 북쪽으로 우리는 올라간다 하는 말을 예루살렘에서 떠나면은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한 2박인가 3박 하다가 그 근처에 가브나움이나 나사렛이나 우리 예수님 나사렛은 고향이죠. 그런 모든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 함락한 그 사건이 되는 여리고에서 한 이틀 정도 묵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리적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사해 이제 바다와 그 주변 부엘세바 그리고 헤브론 그런 이제 주변을 이제 다 구경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예, 그 길을 보면서 그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스라엘 곳곳을 다 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 그러죠. 그 맨 위에 있는 단에는 그 여로보암이 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원래는 예루살렘 그 이제 그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의 제단을 새로 만든 곳이 단인데 그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형을 유명한 곳은 다 이렇게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니면서 참 남다른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제 제목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부르는 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자 이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불렀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아주 기쁘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합니까? 탄식할까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 전역을 보면서 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까지요. 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습니까? 여기 37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를 모으려 했지만 끝에 보시면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3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자신의 십자가 처형당할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예수님은 그것을 예상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고 핍박한 자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스라엘 전역을 보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전역이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얼마나 그곳이 황폐한지 얼마나 버려진 곳으로 지금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고 탄식하실까 그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슬픈 마음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탄식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여행을 갈 때도 여행 적색 경보가 뜨는 지역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죠. 위험하다고. 예.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계속 제 전화기에 문자가 옵니다. 이스라엘 내 테러 지속, 위험 지역 방문,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신변 안전 유의, 현지인과 언쟁 주의하고 신변 안전 유의, 하루에도 그 막 신변 안전 유의하라, 테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 건 테러가 뭡니까? 사람을 살인하고 납치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곳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런 이제 문자가 오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길에 이렇게 다니는데 도로를 다니는데 보면은 우리는 여기 경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에. 근데 우리 사람 우리 동포들은 경찰에게 더 자신 있게 하죠. 경찰이 한마디 하면 당신이 뭐냐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 한국 경찰인데 거기는요 경찰인지 군인인지 전부 다 정복을 입고 군인 같아요. 기관 총을 들고 있는데 그냥 권총이 아니라 이렇게 긴 총을요 실 거기 총알이 들어있대요. 그 총을 가지면서 탁 살피면서 길거리 얼마나 그런 사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머 나는 그런 사람 보지 않고 보다가 갑자기 그걸 가지고 막 나한테 겨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무섭더라고요. 야 여기 왜 이런 긴장이 있지? 왜 여기는 길에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경찰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막 할까? 거기는 여자도 군대를 가요. 여자도 총을 들고 막 그 조그만 여자들이 큰 총을 들고 막 사납게 이렇게 노려보면서 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늘 긴장 속에 테러가 일어날 위험 속에 폭동이 일어날 위험 속에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곳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핍박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을 믿는데, 구약도 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발췌해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구약을 믿고 또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풍습, 관습, 그것을 율법처럼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러면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또 살아요. 먹어요. 뭘 해요. 하는데 그들이 정해서 어떤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해도 된다.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데 창조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도록 동력이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방인이 쓰는 거고 하나는 유대인이 쓰는 건데 안식일 날이 되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 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를 눌러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딱 띵동하고 열리면 들어가서 내가 5층에서 내리면 5층을 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안 닫히면 닫히는 단추를 또 누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안식일 날이라도.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면 안 돼요. 그 단추를 누르면 움직이잖아요. 동력을 일으키잖아요. 이건 창조적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러서는 안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타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나는 유대인이 타는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저절로 움직여요. 저절로 1층 열렸다 닫히고 전층을 다 자동으로 움직여요. 2층 열렸다 닫히고 3층 열렸다 닫히고 그럼 3층에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그리고 내 앞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0층에서 타면요 1층에 내려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9층 열렸다 닫히고 8층 열렸다 닫히고 7층 열렸다 닫히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모순입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누르는 게 단추 누르는 게 무슨 그렇게 안식을 방해하는 행위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내려온 그 전통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형식을 유지하는데 목숨을 구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거기 사는 주민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는 앞에 이제 아파트에서 막 부르더래 유대인이 안식일 날. 그래서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가봤더니 그 집 주부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 문을 열면 요즘 냉장고는 어떻게 생겼어요? 안에 불이 켜지죠? 그 열어서 불이 켜는 행위를 했는데 그건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이 냉장고 문을 닫으면 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죠? 이거는 전기를 켜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장고 문을 닫으면 자기 손으로 닫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닫아야 돼? 이방인 손을 빌려야 되니까 이방인인 한국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닫아달라 말해도 안 돼요. 말하는 것도 이미 닫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떡하죠? 딴 사람이 알아서 닫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그걸 아니까 냉장고 문은 열려있고 안에 불은 켜져있고 이 사람 당황해서 자기를 부르니까 눈치껏 닫아달라 소리 안 해도 아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해서 냉장고 문을 닫아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요즘 냉장고 안에 불이 다 전구가 있잖아요. 금요일날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이 냉장고 안에 전구를 빼놔야 돼요. 그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 예수님을 거절한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을 섞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신봉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참 이 구약 전체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부분만을 유혹하고 이런 인본주의적 사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그 의의를 알지 못하고 형식에 빠져서 율법에 매여 형식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테러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날까요? 왜 그곳에 서로 죽이고 총을 들고 서로 경계하며 긴장하며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랍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랍인이라는 것은 왜 머리에 터번 쓰고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자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시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죠.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계속 주변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내지는 그 다음에는 또 오스만 제국 그런 주변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를 퍼져나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주변의 아랍 국가들의 사람들이 그쪽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운명으로 살아오다가 1940년경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죠. 독일의 수장인 히틀러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잡아서 가스실에 보내요. 살아있는 사람을. 가스를 틀어서 그때 이제 잡혀가는 사람 목욕하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옷 벗고 가스실에 들어가면은 목욕탕에 넣어놓으면은 가스를. 그럼 가스를 마시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태우면서 사람에게 나오는 기름으로 군대 장갑차를 돌리는 기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 대학살이 1940년대에 있었어요. 그런 끔찍한 대우를 받게 됐고요. 전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운명에 처했는데 1948년 UN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이제 지금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그 땅을 정부를 세우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줬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여태까지 이스라엘 정부 세우기 위해서 그 땅 텅텅텅텅 비워놓고 아무도 안 살고 있을까요?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을 니네들 나라 해라고 정부를 줬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나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착선을 이루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항쟁을 하는 거예요. 총을 쏘고 너희들은 왜 우리를 침략했느냐? 여기 우리 땅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간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다가 1990년대에는 이제는 협정을 맺어가지고 자 여기는 너희들이 살고 여기는 우리가 살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요. 아랍인들을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인 PLO를 결성하게 해서 여기 가자지구 여기 서한지구 그렇게 해서 정착촌을 서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은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어느 지역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그렇게 서로 섞여서 살면서 조금이라도 서로 긴장 신경을 건드리면 어떻게 총을 팍 쏘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지역으로 지금 긴장감이 돌고 평화가 없는 그런 불안한 지역이 이스라엘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데 참 그쪽에 사는 아랍 사람들이 PLO를 자치기구를 하면서 서로 정착촌을 이뤄서 살고 있는 그 지역도 제가 이제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사는 데를 갔죠. 근데 아랍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이 사람 총 들고 막 죽인대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기독교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아랍 사람들인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헤브론을 갔어요. 그저께.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생각이 나십니까? 헤브론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샀잖아요. 그곳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거.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읽으셨죠?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봤더니 그 막벨라 굴에 갔는데요. 이 막벨라 굴을 위해 교회 집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반은 이스라엘에서 관리하고 반은 아랍인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는 서로 나눴어요. 반은 유대인이 관리하고 반은 아랍인들이 관리하고 그리고 야곱의 처가 누구죠? 레아, 라일은 거기 성경에 보면 레아가 야곱과 같이 헤브론에 매장이 되었거든요. 거기 봤더니 야곱과 레아의 관이 유대인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관은 누가 관리하냐면 아랍에서 관리해요. 그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아랍 쪽에 못 가요, 잘. 근데 우리를 안내하는 목사님 거의 30년 사신 분이라서 그 아랍 사람들하고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한번 들어가자 해서 이제 아랍 지역에서 관리하는 이삭과 리브가 간을 이제 보려고 들어갔는데 딱 세우더니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뭘 하러 가냐면 아랍 전통 의상을 입으래요. 머리부터 쓰는 거. 망토를. 아우, 되게 지저분하던데. 그래서 그냥 그걸 꾹 참고 이제 그걸 딱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이 모자가 어때요? 나도 모르게 벗겨졌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이렇게 탁 째려보고 있던 사람이 모자가 이렇게 내 막 쫓아가 막 입으라고 빨리 모자 쓰라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다시 모자를 이제 딱 쓰고는 또 벗겨질까 봐서 이렇게 탁 잡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관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들은 머리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게 아랍 사람들의 전통이죠. 예, 하여튼 그리고 이제 또 아랍 사는 사람 마을을 그분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이렇게 모습이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아랍 사람들은 참 못 살아요. 여리고도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베들레헴도 아랍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는 곳이에요. 그런 참 유대인이 사는 것은 그래도 잘 사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 사는 것처럼 정말 못 살아요. 너무너무 못 살고 그 헤브론 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길에서 청년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학교를 안 가고 길에서 놀고 있고 어떤 청년은 우리 앞에서 막 배고프다고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소매치게 하고 뭐 하고 도둑질하고 또 돈 1달러 달라고 1달러 달라고 그렇게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하면서 1달러 달라고 그렇게 청년들이 그 젊은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도 돈을 벌 것이고 정말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젊은 아이들이 구걸하고 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서 참 열악하고 못 살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아랍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한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마당 앞에 매끄루가 있어요. 근데 올리브를 따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게 오래 사셨으니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으면 된대요. 친절하게 환대하고 저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총 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커피 한 잔 달라고 했나 봐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그래 커피 마시라고. 그 아랍 사람들도 구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서는 환대를 하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풍습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뭐라고 뭐 Do you want it? 이렇게 그래서 뭐 난 잘 모르니까 뭐든지 Yes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쟁반에 막 그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막 큰 상에 이렇게 차려놓던데 왜 우리에게 이걸 대접하는가 하면은 올리브를 추수하는 거기 뭐 이렇게 나무도 몇 그루 안 돼요. 우리 동네에 감나무 몇 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올리브 나무 한 두 개인가 세 개에서 올리브 따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굉장한 추수를 하는 날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한 추수를 하는 날에 행인이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기운이다. 이렇게 행운을 가져온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정말 한 5분 사이에 피자도 나오고 그 사람 화덕에 구운 떡도 나오고 야채도 나오고 막 채소가 막 아주 큰 상을 차려가지고 우리를 대접하고 거기에는 참 많은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인데 여자들은 전부 다 뒤에 줄 서서 기다리고 그 상에 앉는 분은 딱 두 사람의 남자만 앉더라고요. 남자하고 여자 신분이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전부 다 그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너무 고맙잖아요. 이걸 어떻게 또 갚을까 했더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주면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갖고 온 게 제가 뭘 할까 막 많이 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티 V자로 된 거 하늘색 분홍색 그런 티가 있었죠. 로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안 입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양산 하나 가져갔고 또 티를 또 새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이제 갖고 간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걸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아니더니 한국 드라마 잘 본대요. 그러면서 그걸 보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교회 티 많이 가져올 걸 교회 저기 창고에 많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는 너무 좋은 옷이에요.
예, 근데 우리 교회 로고가 지금 이스라엘 어느 아랍 사람이 하나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더 많이 갖다 줄걸, 이제 그런 생각이 하면서 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환대를 하는 그런 문화가 그 아랍 사람들에게 있는 거를 예, 제가 보았습니다. 예.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예.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죠? 그러니까는 사라가 하갈을, 시녀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갈이, 내가 말이지. 자기 주인도 임신 못하는데 내가 임신하니까 하갈이 어깨가 올라가서 막 사라를 학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한테 일러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네가 네 종이니 네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얻고 하갈을 또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그것을 못 이겨서 이렇게 혼자 도망을 가다가 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저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6장 11, 1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2절에 보시면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뭐 같이 된다고요? 들나귀 같이 되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낸대요. 아니면은 치고 대항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 되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 성경은 모세가 BC 1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인데 146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예수님 태어난 후 20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이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후손들이 형제 치겠고, 대항하겠고, 전쟁과 폭력과 폭동과 불화와 이런 걸 일으키는 존재, 들나귀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머리에 터번 쓴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교도인, 무슬람인들이 하는 것은 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킬링스쿨이 있대요. 거기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맨날 놀고 다니니까 맨날 뭐 그냥 얻으러 다니고 소매치기 하러 다니는 애들 모아가지고 킬링스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거를 훈련시키고 그런 아이들을 정신무장해가지고 폭탄을 몸에 들고 들어가서 단추를 놓, 사람들이 많은데 단추를 놓, 자기도 죽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은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사는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사람 입국하는 사람들을 모두 테러 분자로 생각하고 얼마나 검열을 엄격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고 서로 그 손으로 사람을 치면서 사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랍 사람들을 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 예수를 죽이고 나름대로 유대교를 고집하는 유대인이고 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후에 나타난 모하메트를 알라 신으로 믿는 그 이슬람교도 무슬림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침략하면서 지금은 평화협정을 맞아서 요거는 너희 땅, 요거는 우리 땅 이렇게 해서 서로 공존하고 있지만 이 평화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의 미래가 어떨 거라고요? 황폐하고 버려지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예언한 대로 지금 되어져 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예언한 것이 지금 그대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비천하게 여기며 우습게 여기며 손가락질하며 예수가 어디 있어?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자, 우리 중국 백성들이 13억 중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그 중국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경배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우스운 사람, 모조리 같은 사람, 뭐 모르는 사람, 비천한 자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손가락하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라 탄생한 것처럼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 중국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실 것입니다. 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십자가 길을 갈 때요. 참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간 그 십자가 길을 유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십자가 길, 여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채찍에 맞은 자리, 여기에서는 십자가를 치다가 넘어진 곳 해서 막 꼬불꼬불 십자가의 길을 해서 그거를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을 제외한 전 세계 정말 제가 갔을 때 남대문 시장보다 거기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일 경치가 좋고 제일 날씨가 좋은 때가 그때래요. 그래서 막 흑인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같은 황인도 얼마나 왔는지, 백인도 얼마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려고 온 사람들이 서로 뒤집어서 살을 부딪혀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와서 군데군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 꼭 오면 거기서 한 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곳곳에서 찬양 소리가 넘쳐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유적을 따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을 팔아요. 그 보러 오는 사람들의 그 쓰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넘기지만 그 땅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된 대로 참으로 황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여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을 믿지 않는 그곳을 전 세계 황인, 백인, 흑인 모든 사람들이 종족을 뛰어넘은 많은 사람들이 천명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기 위해서 그곳에 오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직은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언젠가 구원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중국 백성 중에 남은 자 되어서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는 믿는 자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년성탄 문화축제 있습니다. 이때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나오다가 실족한 자, 지금 쉬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족들 이 시간 초청해서 함께 이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예수님 핍박하고 거절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들 아무 감동 없이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예수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꼭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정말 얼마나 주님의 형벌에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이번 송년성탄 문화축제로 초청하여서 모두가 예수의 권속되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